2022년 11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3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로 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오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1장과 2장은 모세가 80살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3장부터 40장까지는 1년의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3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2장 후반부 2절, 2장 16절로 25절은 적어도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주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본문의 유명한 장면이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사는 동안 모세가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지난 기간은 아마 40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결코 하나님밖에는 대답을 줄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래서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이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 또 세월호에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은 사건, 이번에 또 이태원에 157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정말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뭐 통과를만 하다가 맨날 이러고 살다가 끝나는 건가? 아 이렇게 살면은 또 어디에 갈까? 내가 또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지금 80살이 될 동안 그런 질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에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부엘라헤로이 살펴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감찰하시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진 40년을 견디고 또 견디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이 깊어가자 어떻게 했을까요?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깊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기도한다. 고난이 깊어지고 환란이 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2장 24절에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특히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약하셨고 또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엘라 헤로이 하셨고 감찰하시고 주목하셨다는 이렇게 3장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또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구절입니다. 이제 나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답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미리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는 계셨겠지만 그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린 거죠. 집사님의 고통과 환난도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냐? 집사님의 고난과 환난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는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과는 너무나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준비하시고 계셨어요.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모세에게 자격을 입히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 멀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곁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멍청하게 가만히 그 사건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녀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준 자들, 하나님께서 네가 참 의롭구나 하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죠.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산 반도, 그 호렙산에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 시내 반도에 있는 호렙산 기퉁이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자, 우리 다니엘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3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21일, 3일이면 37, 21, 21일이죠. 21일이 지나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사라고 하는 곳은 잘 아시는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한자로 바사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20일 동안 다니엘을 막았었다는 거죠. 이것은 시간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셨을 때 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에게 응답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7절로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지난 40년 동안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 그 자체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시에 이 불붙는 나무들은 너무나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 때문에 자연 발화 현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에 보면은 막 굴러다니는 나무 둥치들이 있어요. 그 한번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거기에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굴러다녀요. 그 자체가 그 사막이나 그런 데서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모세가 주목해서 본 것은 나무가 불이 붙었다는 게 아니고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 이상하다 풀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네 하고 가까이 가서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을까요? 모세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는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이것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는 소멸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내 고통을 알기나 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 모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너의 고통스러운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너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400년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알았단 말은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았다는 말은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40년의 시간입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 준비가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실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 네가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 향후 40년의 그 놀라운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 자신에게 형성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학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다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항상 내가 왕따도 당해보고 고립도 경험해보고 나의 고독과 싸워도 보고 결코 짧지 않은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것. 여기서 칼빈이 말한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복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끌려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는 없지만 견인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 고립의 긴 터널, 그 고독과 외로움과 자기 자신과의 질문과 싸우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지내왔던 그대로 호렙산에 올랐던 이날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이라고는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날은 모세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의 일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시작한 그나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꾼 그 하루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들어 겁니다. 모세는 물론 아무도 이런 날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세의 남은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고삐에 매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종종 광야로 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시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담을 쌓아놓기도 하시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시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호세아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타이르십니다.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시죠.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왜 그친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위로해야 할까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만 해도 자기 자신이 가진 계획이 있었어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일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돼요. 너무 바쁜 사람, 잘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릴 엄두도 안 났습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너무 바쁘니까.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를 정말 한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우스운 생활이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가득히 주도하며 채우고 있던 그의 모든 생각들, 계획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자기 생각 속에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 걸렸다? 40년이 걸렸다. 인간이 얼마나 질긴 존재인지 아시겠죠? 기질이 셀면 셀수록 오래 걸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질문만 해놓고 돌아서 가버리면, 질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준비가 안 돼요.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고통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는가?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는가? 내 사정을 잘 모르나?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을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기에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의 끝자락까지 아직 온 게 아니에요. 광야 중간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